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집을 이태리 원두 커피 하우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고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화영입니다. 네. 이태리 그냥 이태리 커피도 아니고요. 오늘 이태리 3대 커피 소개해 드립니다. 이탈리코 커피인데요. 구성 먼저 소개를 해 드릴까요? 네. 7명의 바리스타를 여러분의 집 안까지 저희가 보내 드립니다. 네. 3대 바리스타. 거기서 엄선해서 고른 이탈리코인데요. 오늘 커피 7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크리미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네. 그 탑크림부터 시작해서요. 클래식, 롱캡, 디카페인인 데카, 그리고 100% 아라비에카, 시칠리아노, 리스트레토까지 네, 리스트레토까지 70 캡슐이 함께 가는데요. 이 캡슐 가격만 51,500원입니다. 한 캡슐에 한 700원 꼴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맛있게 내려 드실 수 있는 이 캡슐 커피 본체 머신까지, 베로나 커피 머신까지 함께 드립니다. 커피 머신 가격이 원래는 24만 8천원인데요. 이 모든 다 해서 원래는 29만 9천원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9주년 런칭 특집 방송으로 15만 9천원에 이 모든 구성 함께 갑니다. 그리고 딱 100대 한정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테이크아웃 컵 10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에 어디에 쳐보셔도 검색창에 쳐보셔도 오늘 이 구성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 네. 데가 없으실 거예요. 수차 뭐 인터파크, 지마켓 다 검색해보셔도 15만 9천원에 이 정도 조건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머신 하나가 15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바리스타 7명까지 딱 보내드리니까요. 나 커피 좋아하는데 나 커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셔야 돼. 근데 이왕이면은 커피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온 거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다. 네. 화영 씨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탈리아에는 스타벅스가 없대요. 저도 신혼여행에 이탈리아로 갔었는데요. 갔더니 스타벅스는 전혀 없고 오히려 100년 된 카페가 있더라고요. 커피가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이탈리아라서 네, 100년 된 카페가 있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커피 하면 이탈리아 하면 바로 커피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3대 커피. 네. 바로 오늘 집에서 한국에서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냥 이태리 커피 아니고요. 이태리에는 3대 커피가 있는데요. 라바짜, 일리, 그리고 오늘 보내드리는 이 벨리니 커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캡슐을 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 한 박스 안에는 10캡슐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5개씩 나눠서 또 질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더 신선하라고 특별하게 포장을 한 거죠. 그렇죠. 이 포장 자체도 이탈리아에서 넘어올 때 신선함이 변하면 안 돼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진공 포장을 해왔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네. 한 번 더 진공 포장을 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죠? 네. 그리고 이거 만져보시면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그만큼 진공을 해서 압축을 쫙 해서 담았다는 거죠. 그쵸. 커피는요, 갈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다 산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는 게 기술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탈리코의 커피 맛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카페를 갈 때 항상 어느 바리스타가 상을 받았다더라, 어느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라더라, 이거를 신경 써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신데요. 맛이 중요하니까. 그 이유가 맞습니다. 맛이 중요해서입니다. 저희는 이탈리아의 전문 바리스타들이 원두부터 선별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블렌딩, 뽑고 거기다가 뽑고 캠핑까지 그래서 이 캡슐 하나에 다 담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데 먹을 기회가 없으셨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이탈리코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체가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캡슐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맛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을 그만큼 줄여준 거예요. 이 캡슐만 내리시면 되는데요.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뽑고 로스팅을 하고 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탈리아. 그리고 이거는 소리가 나는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캡슐 커피의 커피입니다. 입자부터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입자가 고우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바리스타 뽑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무래도 입자가 이렇게 고울 때 뭐가 다를까요? 맛이죠. 원두가 가진 그 기본의 맛을 더 잘 짜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두 고를 때 이거 얼마나 갈게 갈아야 될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탈리코가 그 맛을 다 이 미세한 원두로 다 재현을 해드립니다. 네, 거기다가 골라 드실 수 있도록 일곱 가지 맛을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일단 탑크림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가득한 그 입안 가득 느껴지는 그 바디감 그리고 강한 아로마 향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끝맛으로는 또 초콜릿 향이 좀 나는 그런 커피예요. 탑크림 함께 드리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이 제 입맛에 가장 맞더라고요. 기본적인 맛. 네, 기본적인 맛으로 약간 끝이 크림이 들어간 듯한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클래식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롱캡인데요. 롱캡은 긴 컵에 추출해 드시는 그런 용으로 많이들 드시고요. 카푸치노를 드실 때 유용한 그런 롱캡, 10캡슐 함께 보내드리고요. 대카는 임신하신 분들 커피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아이 때문에 못 드셨잖아요. 대카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불면증 있으신 분들. 네, 네, 맞아요. 하지만 커피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대카 선택해보시면 좋고요. 네, 하루에 여러 잔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 그리고 100% 아라비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두에는요 아라비카 그리고 로부스터 두 가지 종류를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라비카 커피만 마시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100% 아라비카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이 윤록 텁텁해서 강한 커피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칠리아노 선택해보세요. 네. 시칠리아노는 강한 맛과 이게 진한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인 커피예요.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시칠리아노 딱 드시면 진짜 맛있다. 제가 마셔보니까 정말 이건 남자들의 커피다. 그쵸.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시칠리아노 커피가 원래 지중해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셨던 커피가 바로 이 시칠리아노 커피라고 하네요. 이제 점점 더워질 거잖아요. 여름에 그쵸. 시칠리아노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해서 드시면 정말 모든 피로가 여러가지 않을까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산뜻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는 리스트레토를 선택하시면 네. 지금 특히 봄철이라서 나는 산뜻하게 내 몸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는 약간 끝맛이 산뜻한 신맛이 나기 때문에 리스트레토를 딱 드시면은 내가 점심에 먹었던 것도 깔끔하게 약간 양치를 하는 느낌으로 받아주시죠. 맞아요. 이 커피 드셔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따로 가글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쵸. 얼마나 상쾌한지. 벌써 이 커피 종류만 소개를 드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왔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7가지 맛을 10캡슐씩, 그러니까 70캡슐이죠. 하루에 두 잔씩 드셔도 두 달 반 정도 넉넉하게 드셔볼 수 있는 양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커피 원두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 바리스타들이 직접 선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네. 신선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네. 기계치인 여자분들도요 그냥 원터치요. 넣고 닫으시고 전원 버튼 눌러만 주시면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옵니다. 불 켜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컵 모양이 있어요. 컵 모양 눌러주시면 됩니다. 10초에서 30초 정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커피 원두를 딱 짜내드리니까요. 우리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했을 때도 시간 지체 없이 바로바로 뽑아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물통 한번 채우시면은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20잔 정도 연속해서 뽑아 드실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뽑는데 시간이 기다려 좀만 기다려줘 벌써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보이세요? 크레마 보이세요? 거품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거품이면 금방 사라지고 꺼집니다. 하지만 크레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1시간 전에 뽑은 커피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크레마가 살아있습니다. 이 크레마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선도를 뜻하는 건데요. 요새는 TV에서도 크레마 좋은 커피를 선택하세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크레마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레마 자체가 있는 커피가 좋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신선한 원두일 때만 네. 크레마가 나오고요. 탱핑이나 뽑는 방법이나 블렌딩이 잘 됐을 때만 이렇게 3-4mm 정도의 신선한 크레마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코는 이탈리아에서 바리스타들이 직접 선별을 하고 신선하게 담아왔기 때문에 바로 집에서 이렇게 신선한 네. 크레마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아무 커피나 내리면 이 크레마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크레마가 거의 무슨 이 위에 크레마 아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집에서 우유 가지고 있으시면은 카페라떼 그냥 만들어 드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내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다 하시면은 그때도 아포가토로. 이게 정말 이건 가득 이 커피 향이 퍼지면서 정말 저절로 눈이 감겨요. 그렇죠. 바르르르르. 저도 옆에서 향기를 맡는데 제가 밀라노 갔을 때 카페 딱 지나갈 때마다 나던 그 깊은 향기, 마치 내가 유럽의 그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그 향취가 옆에서 바로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이제 이탈리코 하나로 이탈리아의 그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 크레마가 정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세척이 굉장히 귀찮았다. 내가 기계치라서 기존에 있던 머신을 잘 못 썼어요 하셨던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넓이야. 바리스타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편하게 10초에서 30초 정도로 바리스타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저희가 캡슐 보내드리는 것 중에서 내가 오늘 데카가 먹고 싶다 하시면 캡슐만 선택을 해주셔서 쏙 꽂아주세요. 간편하게 녹다 끝. 여기에 초록색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맛있는 이탈리코 커피를 즐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척 방법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기에 꽂아놨던 저희가 노즐 버튼을 같이 드리거든요. 이거를 보내드리면 자, 꽂아주시고 초록색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요. 쫄쫄쫄쫄쫄쫄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로 세척 간편하게 되시고요. 캡슐도 따로 내가 손으로 버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딱 하면 끝! 여기에 있는 캡슐이 아래쪽으로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딱 뽑으셔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이 자체를 버려만 주시면 되세요. 네, 거기다 정말 간단하죠. 예,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세척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탈리아의 감성으로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물통 그냥 이렇게 쭉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물 담아서 정말 간편하죠. 네, 이제 꽃놀이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그쵸? 오늘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까지 10개 챙겨드리니까 커피 딱 뽑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꽃놀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한테 되게 유명한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만들어준 거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속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풍미도 있고 맛도 있는 이탈리아의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네. 이탈리코의 제품을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가격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저가입니다. 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검색창에 한번 쳐보셔도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가격보다 만약에 더 저렴한 곳이 있다 바로 연락주세요.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가격대고요. 오늘 7가지 커피를 다 보내드립니다. 이 중에서 나 어떤 걸 골라야 돼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이탈리코 9주년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만 그리고 100분만 이 조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탑크림 10개, 클래식 10개, 롱캡 10개, 데카 10개, 100% 아라비카 10개, 시칠리안 10개, 리스트레토 10개, 그리고 본체 커피 머신 248,000원짜리 그리고 컵까지 함께 드리는 가격이요. 159,000원 딱 100분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코 함께 하시죠. 이렇게 잘했어. 아까 처음보다 근데 끝에 가니까 약간 끝에 뭔가 끝에는 무슨 얘기 더 해야 되나 막 몇 분쯤 됐지? 지금
지금도 내놔 15분쯤 됐는데 아. 15분 채 안 됐어.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 거보다는 뭔가 상품에 좀 집중돼 있고 괜찮아.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 전체적으로 잘했고 잘했는데 그 화영이 네. 멘트들이 니는 특징이 사실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어, 그 좋은 능력. 어? 불안을 잘 친다고요? 저 불안. 뭘 친지? 뭐였지? 호스트가 무식한 말을 하면 그 다음 호스트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 멘트는 신뢰가 다 깨져버린다. 커피가 시작된 곳이라 그랬어, 이태리가. 시작은 아니네. 시작은 아니네. 커피가 시작된 곳은. 커피가 나는 데가 아니네. 아니지. 커피 문화. 그러니까 커피 추출해.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시작된 곳이 이태리라면 말이 맞지. 에스프레소. 어, 그래서 그러니까 커피는 커피 벨트가 있어서 인류들이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지만 네이버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은 그 아프리카 케냐 쪽에서 그쪽에서 커피란 말이 뭐 카파 이런 원주민 언어로 했는데 그게 뭐 힘 정력 뭐 그런 뜻이래. 그래가지고 피곤할 때 일하다 피곤할 때 짜서 먹으면 그렇게 돼서 이건 아라비아의 와인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밀무역으로 지중해 타고 이태리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에스프레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뭐 원시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잘 먹기 위해서 커피를 뽑아내는 기술이 이제 에스프레소 그걸 이태리에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시작된 게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시작된 곳. 그래서 에스프레소도 커피 메뉴들이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마키아토 이런 게 다 이태리어인 이유가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부터 많은 그 조리 커피들 메뉴가 탄생한 것도 그런 거니까 커피가 시작된 곳일 수는 없지. 이태리는 커피 벨트도 아니야. 커피가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커피 벨트가 에스프레소가 시작된 곳이면 말이 되지. 커피가 시작된 곳이라고 커피 벨트가 아닌데 어떻게 커피가 시작됐다고 하냐면 그 다음에 그 아까도 공캡슐이라고 해야 되는데. 노즐 버튼이라고 해서 그걸 공캡슐이라고 해요. 공캡슐. 공캡슐을 우리가 노즐 버튼이라고 해요. 청소 간편해요. 청소 두 가지 방법인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파란 초록불을 누르면 이 여기 몸통이 세척되고 그 노즐을 청소하기 위해서 공캡슐을 넣어서 버튼 누르면 물이 이쪽으로 떠져서 이렇게 두 가지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계속 나쁜 건 아닌데 고치면 더 좋은 거라 얘기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좀 안 맞아. 그거하고 비슷해. 나는 너랑 틀려. 틀리다고 안 하고 다르다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든지 교수님 여기 빈 캡슐이라고 써 있어요. 아, 공캡슐, 빈 캡슐 먹은 네, 공캡슐, 빈 캡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저기 유경 끄레마아트 그런 표현은 괜찮아고요. 크레마 아트. 크레마가 풍부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유에서 라떼 아트 하잖아. 근데 크레마 아트 같은 건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괜찮은 멘트이긴 하다. 크레마 아트. 그리고 거품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거를 꼭 따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은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서
그 뒤에 물통 보여주라고 그런 건데 아까는 20잔 추출 연속 추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엔딩에서 했는데 화영이가 해가지고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 네. 20잔 넘게 추출할 수 있어요. 언제 했어? 캡슐 얘기하면서 캡슐 얘기하면서 이거 뽑으면서 물통 얘기하면서 뽑으면서 했어? 네. 그 1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니까 20잔 정도? 네. 뽑고 있을 때 얘기했어요. 그래? 네. 두 번 얘기해요. 내가 못 들었나? 근데 해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그 물통 얘기할 때 저 물통 어떻게 간단하게 물을 어떻게 넣는지 궁금해하거든. 그 물에 들어가는데 물통 얘기해 줄 때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기서 25잔 정도 연속 추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손님이 동시에 25명이 와도 한 번에 쭉 연속 추출해서 저 같이 커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같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끓여만 얘기할 때 하나만 더 신선함의 결과물이긴 한데 몸에 좋은 커피 자체가 단순 기호품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거란 말이야. 왜 수도 없이 커피를 뭐 하루에 두 잔씩 먹으면 뭐 암이 예방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커피에 몸에 좋은 성분이 다 그 끄레마에 있다고 해.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데 끄레마가 뭐냐면 커피 지용성 성분이야. 커피 기름이라고. 식물성 기름. 몸에 좋은 식물성 기름. 커피에 좋은 성분들이 다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 끄레마를 보고 얘기할 때 그런 정도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되고 하나 맛을 얘기할 때 그냥 네가 아까 시칠리아노 얘기할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 뭐 그냥 그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칠리아노 하면 나는 시실리 저걸 영어로 읽으면 시실리거든. 시실리를 시칠리아를 영어로 시실리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시칠리아노가 시칠리아 사람들이잖아. 시실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나는 대부가 생각나. 그래서 우리 세대 잘 모르는데. 모르지. 흑백 영화로. 대부가 막 마피아. 그 시실리가 대부의 마피아의 본 이태리 그 마피아의 뭐랄까 고향이랄까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유경이가 남자 얘기하고 막 그래서 시실리아는 어떤 맛일까? 뭐 남자 얘기인데 맛을 먹어보고. 마피아 냄새가 나, 마피아 향이 느껴집니다. 이러면 무슨 맛일까? 진한 남자, 뭐 이렇게 마초적인 남자의 무엇, 마피아도 생각나고 시실리 섬의 그런 뭐 이러면 내가 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거든. 보니까 이태리 시칠리아의 맛이 어떤 걸까? 베니스 커피 맛이 베니스의 맛이 나요. 뭐 어떨까? 비린내가 나야 베니스 맛이 날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 원두는 베르나 이거 벨리니가 회사가 어디냐면 베르나에 있어. 베르나가 베로나 저기 밀라노하고 베네치아하고 4시간쯤 걸리는데 그 딱 중간에 있거든 베로나라고. 거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저기 무대가 된 곳이야 베로나가. 거기가 벨리니가 거기에서 베로나에. 베로나에서 그 그라인딩까지 해가지고 진공 포장된 거를 밀라노에 와서 기계에다 연결해서 바로 붙여내는 거예요. 캡슐로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냥 알고는 있으라. 이 멋진 그러니까 이름이 베로나 커피 머신. 이게 이름이. 그 이름이 베로나예요? 네. 베로나 그래. 커피 머신. 이탈리코 베로나 커피 머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만 얘기할 때는 무슨 맛을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줄리엣의 무대가 된 곳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베로나에 가면 카페들이 벨리니 마크단 카페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맛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저거는 이태리 관련돼 가지고 막 아무거나 그런 거 갖다 대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어쨌든 오늘 다 내가 지금 그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하는 말보다, 그러니까 커피면 커피장 넣고 기존 무슨 화장품이면 모든 화장품에 다 통용되는 멘트는 그거는 고급 멘트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품격을 위해서 고급 멘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잘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이 제품만의 제품만 오직 얘만 갖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내야 한다는 거야. 다른 아이템 갖다 놔도 될 만한 건 이건 아니고. 알겠지? 네. 오케이, 수고했어. 너 가봐. 너 싱글로 혼자.